김치 냉장고가 말이야. 1995년도 김치가 마케팅을 잘했거든. 그때 당시에 셀럽들한테 이 김치 냉장고를 쫙 풀린 거야. 6개월 써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면 50% 할인된 가격으로 팔겠습니다. 마음껏 써보세요. 삼성, LG가 그거 보고 가만히 있겠나. 날도 쌀쌀해지는데 김장할 때 됐겠네. 김장 안 그래도 배추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올해는 막 김장을 해야 되나 사고해야 되나. 그러니까 배추값 때문에 김장 비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 한국물가정보라고 하는 그 가격조사기관에 조사를 해봤는데 김장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말이야 4인 가구 기준으로 전통시장에서 사게 되면 한 30만원, 대형마트에서 하게 되면 35만원 정도 든다고 딱 예측을 했거든. 근데 이게 작년보다는 그래도 좀 내려간 가격이더라고. 작년에는 전통시장에서 사게 되면 31만원이었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아까 내가 얘기했던 배추값이 오르락내리락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 지금 배추값 완전히 비싸대. 그런데 배추값이 지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게라. 중국산 돈 아팠나? 그게 아니고 여름에 흰남노 태풍 와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 두 달 전까지 배추 한 포기 값이 10,200원이었거든. 금배추, 금배추. 그런데 9월부터 고랭지, 중고랭지 배추가 시장에 출하가 되기 시작하면서 10월부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 10월 들어서는 본격 쪽으로 가을 배추가 쫙 시장이 풀리면서 11월달에 더 내려갔거든. 가격이 10,000원에서 3,000원까지 70%가 다운됐다 이거지. 그래가 작년보다는 조금 김장 비용이 낮아졌다 이 말인거라. 살다 살다 싸지는 게 다 있네. 이 김치가 말이야 들어가는 재료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영양학적 가치 쓱 높거든. 이제 김치가 한국 사람만 먹는 음식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음식으로 발전하고 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풀무원에서 미국에다 김치를 수출했는데 미국 최대 유통업체가 어디냐? 월마트. 이 월마트 400개 매장에 풀무원 김치가 딱한 입점이 되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 그리고 CJ제일제당의 비비고 김치도 이제 세계를 뚫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유럽,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 김치를 막 수출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 근데 국내를 잘 보면 보통 대상에서 만드는 종갓집 아니면 CJ제일제당 비비고 이 두 브랜드가 막 각축하고 있거든. 여기에 농협이 들어왔다. 농협. 원래 농협은 12개의 지역 농협에서 각기 자기 특색대로 김치를 만들어서 팔고 있었단 말이야. 이러니까 안 되겠다. 힘을 하나로 합하자. 12개 중에 8개 지역 농협을 하나로 딱 묶어가지고 단일 김치 브랜드를 출시했다 이 말이지. 한국 농협 김치라고 같이 만들어서 같이 브랜딩하겠다. 요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농협이 출사표 딱 떠는 거 아니야. 그뿐만이 아니야. 종갓집 김치로 유명한 대상에서는 미국도 좋은데 우리 유럽 간다. 유럽! 폴란드에다가 김치 공장을 합작 형태로 설립을 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 유럽 사람들이 김치 먹을까? 농협 식품 수출을 경고했다는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판매하는 그 김치 규모가 2017년도에는 1634톤이었거든? 21년도에는 3397톤 두 배 가까이 증가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럽 시장도 이제는 놓칠 수 없는 시장 된 거라 이 말이거든. 그래서 유럽 시장 포함해가지고 한국에서 전 세계로 수출하는 김치 수출의 규모도 2016년도에는 7,900만 달러, 21년도에는 1억 5,992억 달러 요 정도로 수출이 늘어났대 말이야. 그것도 거의 따버리잖아. 야, 외국 사람도 김치 많이 먹는가 봐. 그러니까. 야, 그러면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어딜까? 아무래도 미국 아니겠나. 아, 미국 2등입니다. 1등이 어디냐? 일본이다, 일본. 다들 물줄한다, 물줄하라. 일본에 제일 많이 수출하는데 올해 9월까지 수출액이 얼마냐면 4,763만 달러. 아까 2등은 미국이라 그랬잖아. 미국은 2,117만 달러. 3등은 홍콩. 4등이 어디냐? 유럽이거든? 네덜란드다. 5등 어딜까? 영국. 그러니까 미국, 일본, 유럽 전 세계잖아. 거기 우리나라 김치가 수출이 되고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김치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따라서 성장하는 또 시장이 하나 생겼거든. 김치통? 김치통 나겠나? 이거는 말이야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제품이거든. 그게 뭐냐면 바로 김치 냉장고. 우리는 지금 너무 익숙하잖아. 요새 뭐 신혼부부들 다 기본적으로 해가는 게 김치 냉장고도만. 근데 이 김치 냉장고가 말이야 1995년도 김치가 시장에 딱 나오면서부터 이게 대중화가 됐거든. 걔네들이 머리도 잘 썼어. 마케팅을 잘했거든. 그때 당시에 셀럽들한테 이 김치 냉장고를 쫙 풀린 거야. 그래가지고 6개월 써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면 50% 할인된 가격으로 팔겠습니다. 마음껏 써보세요. 그러면서 대중의 인지도 올라가게 되고 삼성, LG가 그거 보고 가만히 있겠나. 그러다 보니까 완전 3파전이 된 거야. 그래서 이게 얼마나 팔리느냐. 글로벌 시장 조사 기업 GFK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2020년도 기준이긴 하지만 그때 110만 대가 팔린 거야. 110만 대.
그리고 그 시장 규모가 있잖아. 1조 7천억 시장이 바로 김치 냉장고 시장이었거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조 7천억 시장이 말이야 전년도 대비 무려 21%가 증가된 그 규모가 1조 7천이란 말이지. 근데 21년도 22년도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집에서도 많이 해먹고 하니까 이 김치 냉장고에 대한 수요 매출은 더 늘었을 거라 이 말인 거지. 이게 바로 이 김치 시장의 힘이다 이 말인 거야. 야 너 김치 냉장고 있지? 있지 있지 술로 꽉 차있다. 김치 냉장고 쓸 줄 아네. 브라보.